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4년 배우락 위험물 기능사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배우락 위험물 기능사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 처음에 우리가 시험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 과목은요, 위험물 취급 실무다라고 해서, 그죠? 간단하게 이렇게 과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차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 있죠.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 그 다음에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총 망라해서 위험물 실기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위험물 기능사 실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 놓은 것이다. 자, 검정 방법은 우리가 필답형으로 시험을 칩니다. 주관식 단답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이렇게 시험을 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시간적인 제약은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학습 방법은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출제 기준에 따라서 문제를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께서 접근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출제 기준에 맞게 교재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도 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만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면 쉽게 2차 시험에서 패스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위험을 기능사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위험물 기능사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 분야에서 최하위 자격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는 낮게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응시를 해서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대학이라든지, 그죠? 또는 업체에서 우리가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2024년에는 좋은 소식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답형 예상 문제 정리를 해서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이 예상 문제라고 하면 차기에 나올 수 있는 문제, 그죠? 또는 우리가 중요도가 높은 문제, 이와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해서 우리가 풀이를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출 문제를 우리가 한 문제마다 우리가 건너뛰지 않고 처음에 내용대로, 그죠? 처음 강의를 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이렇게 풀이를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필수 암기 사항이다. 첫 번째로 1류 위험물부터 시작을 해서 6류 위험물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암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암기법을 제공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그죠? 산 고로, 그죠? 아 염에는 과무지질, 옥수수가 과히 중하더라. 이와 같은 내용대로 즉 다시 말해서 산 고라고 하면 산화성 고체, 산화성 고체를 의미하는 것은 제1류 위험물입니다. 그렇죠? 제1류 위험물. 그래서 제1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아염에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했죠. 무기과산화물, 그죠? 뭡니까? 옥소산 염류, 그죠? 취소산 염류, 그 다음에 과망간산 염류, 그 다음에 중크롬산 염류,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위험물의 품명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을 할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와 같은 내용대로 뭡니까? 강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접하시는 분에 비해서 우리가 쉽게 암기를 할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 대하여 그림을 통한 자세한 설명. 여러분들 제조소라고 하면 일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만들어내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제조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정수량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용어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용어를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이 저장소라고 하면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옥내 저장소도 있고, 옥외 저장소도 있고, 옥내 탱크 저장소도 있고, 옥외 탱크 저장소도 있고, 간이 탱크 저장소도 있고, 지하 탱크 저장소도 있고, 이동 탱크 저장소도 있고, 안반 탱크 저장소도 있고, 그 다음 취급소 같은 경우에도, 그죠? 취급소 같은 경우에도 일반 취급소가 있는 반면에 주유 취급소도 있고, 그죠? 뭡니까? 이송 취급소도 있고, 판매 취급소도 있고, 그와 같은 내용대로 여러분께서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내용들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께서 개념을 잡으실 수가 없겠죠. 옥내 저장소하고 옥내 탱크 저장소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그림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놓은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세한 관연도 문제 풀이를 해놓았다. 이 관연도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기출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위험물 기능사 실기에 실제로 출제가 되었던 그와 같은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다음 시험에 어떠한 형태로 출제가 될 것인지 예상도 하고, 그죠? 쉽게 접근을 해서 합격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그죠? 기출문제 분석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필답형 시험으로서 우리가 1시간 30분 정도 시험을 칩니다. 법 개정으로 우리가 새로운 문제가 자꾸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새로운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맞춰내시려고 하면 우리가 애로사항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간단한 계산 문제, 화학식 기출 문제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차기 시험에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같이 의논을 하고 또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저 위험물 기능사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꼭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실제로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